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깨라 TV 디스타 TV 업그레이드 안녕. 오케이, 웃긴 상황 요리 처벌하겠습니다.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만 걸리면 프로토스가 걸리는 이 병에 걸렸어. 프로토스는 프로토스를 만날 운명인가봐. 어, 약간 렉 걸리는데? 잠깐만, 한 번만 더 렉 걸면 나갈게요. 렉이 있는 것 같은데 없네? 에, 뭐지? 약간 끊겼는데? 느낌이 그런 건가? 어쨌든 나는 이 옆에 이 뭐야 이 파란 거 적응이 안 되네. 이거 여러분들 보이세요? 원래 이게 파란색이 아니었거든? 원래 약간 노란색 같은 거였는데 패치를 해서 바꿨나봐. 되게 꼴불견이야. 어, 약간 끊겼는데? 방금 끊겼는데? 봤어요 여러분들? 바꿉시다. 약간 사실 인터넷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끊기는 것 같은데, 네, 조절할게요. 대신 컨트롤 좀 안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렉 걸리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죠? 어디로 갈까? 어느 것을 알아맞혀보세요. 대각선. 이번에도 전진 투게이트 뭐 이런 것만 아니면 될 것 같아. 그죠? 전진 투게이트 이런 것만 아니면은 이번에는 견제 토스를 해서 사람아 풀어브만 다 조져버리는 전략을 한번 써보죠. 풀어브만 다 조지는 전략. 와우,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정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대각선 서치 좋아요. 양쪽 다 첫 서치이기 때문에 서로 기분이 좋은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투게이트만 아니면 되는데 투게이트를 억지로라도 올라가네요 사내방이. 우리 그런거 원한건 아닌데 사내방이 억지로라도 투게이트 올라가버리니까 우리는 맞춰가야죠. 어쩔 수 없이. 업비치 바보 멍청이. 어, 누가 바보라 했어 이러시네요. 자아 분열했냐 너. 왜 혼자서 왜 그래. 어? 가스를 올리네? 어? 가스를 올리네? 여러분 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가스를 올려야 될까요? 마당을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상대방이 이렇게 불리하면은 똑같은 빌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당을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자, 테크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지웠는데? 어, 가스 캐네. 이러면 안 받아 할게요.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어, 죽지마 죽지마. 난 상대방의 필드 봐야돼. 죽지마 죽지마. 상대방의 필드 봐야돼. 죽지마. 안돼 죽지마. 안돼. 상대방의 필드 봐야돼. 죽지마 죽지마. 상대방의 빌드 봐야돼. 상대방 그리고 나의 빌드. 자, 이거 상대방이 어쨌든 간에 공격을 해야돼. 안마당을 했기 때문에 선 공격을 해야되는 상대방 상황이고요. 스페이트를 먼저 했는데 뭔가 막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상하게 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거고 제가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된거고. 일단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이 사내방의 사냥고리 어플을 돌리면서 운영을 들어가는지 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여러가지 움직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주면서 우리는 천천히 운영을 들어가면은 무조건 좋은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죠. 넥서스랑 미네랄 멀어진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암마나 가져가면 되거든요. 어쨌든 먹기만 하는 게 좀 멀어도 있는 거랑 다르 없는 거랑 다르거든. 그래서 먹어봅시다. 어피치님 수능 봐야 되는데. 어 전지로봇 리버라는 얘기죠. 걸어 리버, 걸어 리버나 뭐 공중 리버나 공중 제비나 뭐 하여튼 뭐 쓴다는 건데, 일단은 알았어요. 알았으면은 우리는 막을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막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다가 팔론을 지어요. 왜냐면 공중으로 실어 나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고. 드라군을 뽑고 영역을 찍어내면서 사게이트 드라군을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죠. 자전거를 눌렀으니까 이거는 리버일 거야. 아닐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리버일 거야. 대비를 하자잉. 여기다 있자. 당연히 제가 지죠. 이걸 그냥 나간 이유는 나 쉽게 포기하지 않아? 라는 그런 액션인 겁니다. 당연히 제가 져요. 지금 리버가 나온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확실히 어떻게든 막기만 하면 되거든요. 리버를 뭐 저격을 하든 뭐 어떻게든 해서 막기만 하면 괜찮아지는데, 막는 게 좀 문제긴 하네.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든 막아봅시다. 어떻게든. 저거는 압박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암란이 깨졌을 때 생각해서 뒤쪽에 더 지을까 이렇게? 와우 깜짝이야. 배틀 리버. 리버로 근데 깨면서 와야 돼요. 그냥 오면은 사례망이 잡힐 수 있어서 깨면서 와야 돼요. 어어어 사례 죽어요. 에헤이 참나. 와 잘 빼네. 터틀 때리니까 고민을 살짝 했거든요. 어 참. 어 참. 어 사례만 좀 많이 맞았어? 저 날아간다고 뭐 되는 상황은 아니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잡았어요. 버티면 돼. 버티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허. 때리네. 이제 깔끔하게 막아야 되는데 아 너무 못 깔끔하게 막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사람이 들어오네요. 이거는 막히죠.
막혔네. 막았어. 막았어. 좋았다. 후후. 여기까지. 됐죠? 딱 좋았죠? 어째 버티면은 버틸수록 제가 힘이 나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사실 한번 셔틀리버 죽었을 때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좀 무너진 것 같고. 몇 터 냈기 때문에 우리는 병력 찍을 수 있고 병력 나오면서 오게이트 빡빡 돌려주면서 앞마당 가스 확보를 하면은 이제 테크트리 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싸울만 하기 때문에 에트웨드는 사내말 앞마당 안 먹고 공격하는 플레이였기 때문에 지금 앞마당을 먹을지언정 저 로보틱스는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방의 이점인 테크트리가 빠르다, 이 이점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저는 그러면서 사내방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공격을 해도 사내방이 아무도 못한다. 쪽쪽쪽쪽. 히히히. 그래서 투게이트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제재. 후! 앞마당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상대방이 뜬금없는 타이밍에